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박문화 정보 도서관 서포터즈 도레미입니다. 빵! 네, 지난 5월 어린이날 브이로그 세상으로 공부 모두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 도레미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도레미 영상을 놓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2021년 제10회 도봉구 책 축제 및 도봉구립 도서관 20주년 기념행사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행사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고, 책과 도서관, 도봉 산책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1일차 북토크 퇴근길 술과 어울리는 책, 2일차 북토크 청년에게 들려주는 김재영 시인 이야기와 클래식 동화음악 회 알라딘과 요술 랩, 3일차 토론 서서들이 말하는 도서관과 한국 문화와 역사, 인문학 강연 등이 있습니다.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빨리 구체적인 후기 인터뷰를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러 다 같이 출발! 제가 평소에 시집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연히 칵테일을 마시면서 시집을 읽을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가봐야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봉구 책축제에서 그 바를 운영하시는 작가님이 강연을 하신다고 들어서, 어떻게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도봉구가 김수영 시인이 살았던 곳으로도 유명하고 또 김수영 시인 문학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김수영 시인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강연을 진행하신 교수님이 저희 전공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동화를 클래식과 함께 선보인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봉산책 코스 유형 테스트에서 파릇파릇 배움의 코스가 나와가지고요. 평소에도 다양한 강연이나 토론 같은 것들 참여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진로 관련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3일차 프로그램 사서들이 말하는 도서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독도와 관련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역사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많은 편인데요. 우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책이라는 제목을 딱 봤는데,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제가 이 강연에 참여하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작가님이 왜 책바를 만들고 운영하게 되었는지, 술과 어울리는 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는 재미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보통의 가게들과는 달리 남들과 대화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스스로와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꼭 책바에 들려서 압생트를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태천 교수님의 문학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문학사 속의 한 인물로서 김수영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김수영 시인 그 자체를 배우는 시간이라서 좀더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인은 외우는 게 아니라 사유에서 오는 움직임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동화 구연을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이렇게 동화와 클래식을 같이 접하게 되니까 스토리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또 즐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편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동화 구연을 들을 수 있는 게 상당한 재미있는 포인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는 예상과 실제 들어가서 하는 일이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살려서 얘기해 주셔서 좋았고, 그리고 사서들이 이런 일까지도 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감 넘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사서의 모습과 진짜 사서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삶의 모토였는데요. 이번에 서정덕 교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캠페인들을 들으면서 저의 삶의 모토가 좀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개개인 입장에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미친 실행력을 바탕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과 도서관, 도봉 산책, 책축제 후기 인터뷰를 봤는데요. 아직도 축제 열기가 후끈후끈 가라앉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쉬운 지금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도서관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 도봉 산책 유형 테스트를 통해서 저한테 잘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참여했더니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테스트 해보셨죠? 그럼요. 저는 흥얼흥얼 신나는 코스가 나와서 알라딘 요술램프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또 오프라인 행사가 아니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충분히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내년에는 또 어떤 축제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참여했던 시간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진행됐는데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도레미 권민지, 도레미 김하현, 도레미 서예님, 도레미 윤지영, 도레미 이한나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